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난 배우 정서관이 검찰에 송치됐다.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난 배우 정서관이 검찰에 송치됐다.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 투약 혐의로 정 씨와 한국인 지인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.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과거 전력이나 여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 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추가 특이 사항도 없었다고 말했다. 앞서 경찰은 정 씨가 호주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지난달 8일 오후 8시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정 씨를 긴급 체포했다. 정 씨는 호주 멜버른 소재 클럽 화장실에서 외국인 및 한국인 친구들과 코카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. 체포 당시 정 씨는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고 마약 투여 사실을 인정했다. 정 씨는 2009년 배우로 데뷔해 지난 2013년 가수 백지영 씨와 결혼했고 지난해에는 결혼 4년 만에 딸 아이의 아빠가 됐다. 데일리안 스팟 뉴스팀.